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던 소현세자는 귀국 두 달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다. 인조는 세자의 아들이 있음에도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책봉했고 소현세자의 처 강빈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고는 그의 아들들마저 제주도로 유배를 보냈다. 인조의 뒤를 이은 효종 또한 원손을 제치고 왕위에 오른 자신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죽는 날까지 형수 강빈을 역적이라 부르며 형의 아들들의 신원을 회복시켜주지 않았고 그들이 끝내 유배지에서 이른 나이에 숨을 거두면서 소현세자의 적자들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세간에는 소현세자의 아들 중 살아남은 이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소현세자가 죽은 지 16년 뒤 효종의 손자 숙종이 다스리던 시대 영의정 허적이 병중에 집에 머물고 있는데 누군가 그의 집 문을 두드렸다. 나리, 웬 젊은 중 하나가 기니 말씀드릴 것이 있다며 이것을 전해달라 하였습니다. 허적이 전해받은 것은 웬 오래되어 보이는 종이었는데 일개 중이 사용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궁중의 벽지로 쓰이는 능화지였다. 이에 허적은 기이해하며 둘둘 말린 종이를 풀어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내용을 읽고는 몹시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소현세자의 유복자, 을유년 4월 9일생, 강빈. 이에 허적은 급히 그를 들이라 하였다. 잠시 후 집안에 들어온 승려의 모습을 보니 그 용모가 과연 범상치 않았는데 머리는 모두 깎아 없었으나 그 얼굴이 무척이나 맑고 아름다운 것이 일개 천민의 모습이 아니었다. 승려는 허적을 보더니 이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돌아가신 소현세자의 살아남은 아들입니다. 그 글은 제 어머니 강빈께서 저를 궁 밖으로 몰래 빼낼 적에 손수 써서 남겨주신 것이지요. 항상 두려워하며 이를 알리지 못했는데 마침내 태평성대가 왔으니 감히 이를 내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현세자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에 조정의 대신들은 급히 회동하여 이를 어찌할지를 의논하였다. 절멸한 줄 알았던 소현세자의 적자 중 한 사람이 살아있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의논하며 그를 유심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한글로 쓰여진 글이 일국의 세자빈이 쓴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글자의 자획이 어지럽고 오자가 많았던 것이었다. 이에 의심이 든 대신들이 날짜를 따져보니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글에는 4월 9일에 이미 유복자라고 되어 있는데 소현세자가 죽은 날은 이보다 이후인 4월 26일이었던 것이었다. 게다가 강빈이라는 칭호는 당시에는 쓰이던 말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의심이 든 대신들은 이를 임금에게 보고하고는 승려를 불러다 주문하기 시작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바른대로 말하지 못할까? 하지만 승려는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어머니께서는 갓난아기였던 나까지 화를 당할까 두려워 거짓으로 나를 물에 던져 죽인 채 하시고는 몰래 묘향이라는 궁인에게 주어 궁 밖에서 기르게 하셨습니다. 머리를 깎게 된 것도 내가 10살이 되던 해 묘향이 그리하라 한 것입니다. 이에 대신들은 곧바로 그가 말한 묘향이라는 궁인 출신의 여인을 잡아오도록 했다. 그런데 묘향은 잡혀올 때부터 잔뜩 겁을 집어먹은 듯 하더니 이내 승려와는 다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는 궁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저자는 처음 만날 때부터 이미 머리를 깎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저자가 신이하다는 말을 듣고 스승으로 모셨을 뿐입니다. 묘향이라는 이름도 저자가 지어준 것입니다. 이에 그녀를 승려와 대면하게 하니 과연 승려는 묘향이 하는 말마다 족족 말문이 막혔다. 그저 계속해서 아니라고만 완강히 부인할 뿐이었다. 이렇듯 수상함이 더해만 가니 대신들은 그가 머무는 곳을 알아내어 군사들을 동원해 그곳을 뒤져보게 하였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종이가 잔뜩 들어있는 보따리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승려가 친척들과 통했던 편지들이었다. 그것에 쓰인 글씨는 그가 강빈이 쓴 것이라 가져온 것과 같은 글씨체였다. 상황이 거기까지에 이르자 중은 그제야 사실을 실토하였다. 그의 이름은 척영으로 평해군의 손도라는 향리의 아들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모가 매우 수려했는데 그러한 뛰어난 외모에 더해 사람들을 현혹하는 능력이 상당하였다. 5년 전부터는 옥으로 만든 작은 부처상을 들고 다니면서 경기 땅을 떠돌며 스스로 신승이라 일컫곤 했다. 나는 곡기를 끄는 지 오래지만 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음식 없이도 살 수 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빌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느니라. 얼마 가지 않아 그에게 미혹된 자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늘어났고 사람들은 모두 그를 생불이라 부르며 존경하고 숭상에 마지 않았다. 사람들은 구름처럼 몰려들어 척영에게 곡물을 바쳤고 그는 그것을 당연하게 취하는 한편 추종자 중 젊은 여인들에게 불경을 가르쳐주겠노라 불러내어 간음을 하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궁중의 나인들 중에도 그와 사통하는 자가 있을 정도였으니 경기 땅 저자에서 척영의 위세란 그야말로 대단한 것이었다. 그가 궁녀였다 거짓을 고했던 묘향은 한 양반집의 여종이었는데 그녀 또한 척영을 몹시 따라 다른 이들처럼 그를 가까이 숭상하며 스승으로까지 모셨다. 그러다 한 번은 소현세자의 숨겨진 아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그에게 물었다. 스승님, 듣기로 소현세자의 유복자가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스승님의 얼굴의 청수함이 왕이나 왕족과도 같으니 혹시 스승님께서 그 유복자가 아니십니까? 척영은 그러한 허무맹랑한 소리를 듣자마자 간사한 꾀 하나가 떠올랐다. 마침 자신에게 공부라던 자들 중에 인조의 손자 복창군의 집안 사람이 있었는데 척영은 그에게 그 자세한 이야기를 물어 듣고는 무릎을 치며 기뻐했다. 내가 요술로 뭇 사람들의 미혹함을 얻었는데 나라라고 못 속이겠느냐? 그러고는 곧장 궁에서 쓰이는 귀한 능화지를 구해 일부러 그것을 더럽힌 다음 그 위에 글을 썼다. 소현세자의 유복자 을유년 4월 9일생 강빈. 이를 들은 조정 대신들은 크게 격분하였다. 이에 척영의 주변 사람들을 조사해보니 그의 부모는 이미 죽었고 다만 외숙과 스승은 살아있어 그들을 데려와 척영에게 아는 사람인지를 물었다. 하지만 척영은 눈을 꼭 감고는 끝까지 그들을 보려 하지 않았다. 군졸들로 하여금 억지로 눈을 뜨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체념한 듯 이를 인정하였다. 이에 척영뿐 아니라 그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이들이라면 줄줄이 잡혀와 경을 치게 되었다. 그의 말이 거짓임을 실토했던 묘향은 모진 형신을 당하다 끝내 죽어버렸고 척영과 가까이 사귀었던 이들 또한 모조리 잡혀 유배를 가게 되었다. 그리고 옥사의 장본인 척영은 끝내 목이 잘리는 형벌을 받게 되었으니 사람들을 미혹하다 마침내 궁까지 넘보았던 그의 강교한 계획은 그렇게 한바탕 피바람으로 끝을 맺게 된 것이었다.